781표를 가져간 울림 김채원 연습생. 울림 김채원 연습생. 네, 울림 김채원 연습생은 컨셉 평가 너에게 닿기를 해서 처음으로 센터를 맡아 팀을 이끈 연습생이죠. 매 평가가 거듭될수록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9주차 순위에서 4계단 하락한 19등에 안착, 가까스로 마지막 데뷔 평가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18등 연습생입니다. 근데 18등일 수도 있잖아. 18등일 수도 있잖아. 이번 연습생은 남부럽지 않은 가창력을 가진 연습생입니다. 가쇼. 아, 가쇼? 민지? 민진이? 민진 언니. 혜윤 언니인가? 혜윤 언니. 아. 노래 잘하는 사람 많잖아. 고은 언니? 유리 언니. 와, 후보 너무 많다. 와, 진짜 너무 많다. 총 득표수 21만 3,237표를 가져간 스톱뮤직 조유리 연습생. 스톱뮤직 조유리 연습생. 스톱뮤직 조유리 연습생은 매 평가 때마다 파워풀하면서도 안정적인 보컬 실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9주차 순위에서 2계단 하락한 18등을 기록하며 마지막 데뷔 평가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4개 닿기를 해서 2명 갔어. 아, 그렇네. 네, 다음 17등 연습생입니다. 외하와 이라 연습생. 언니, 우리 조금 기대를 해봅시다. 우리 그래도 대답 받았는데. 17등 연습생은 일본 연습생입니다. 私 총 21만 3508표를 가져간 AKB48 주리 언니 아니 모에 언니일 것 같은데. 타카하시 주리 연습생. 에이케이비48 타카하시 주리 연습생은 컨셉 평가 IM에서 래퍼 포지션을 맡아 완벽한 한국어 실력을 소화해내며 글로벌 걸그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죠. 예예예예. 9주차 등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무사히 생존 연습생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 16등 연습생입니다. 컨셉 평가 무대에서 압도적인 표정 연기로 시선을 끈 연습생입니다. 압도적인? 뭐? 시연 언니? 시안이가 대박이었는데. 맞아, 시안이가 진짜 압도적인 표정. 예나 언니 언니. 예나 언니네. 예나 언니 표정 짱이잖아. 근데 이런 언니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이든. 이런 언니? 이런 언니? 총 21만 5,828표를 가져간 위혜화, 위혜화. 셋다보다 엄청 잘했는데. 너야? 잘했잖아. 너야? 아니야. 너야? 나 그래도 저 20등 지금 기다리고 있어. 위혜화,